안녕하세요. 유진성 병장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의 사주 팔자에 12지주 중 첫 번째 자라는 글자가 있을 때, 자가 있을 때, 그리고 대운에서 자대운이 들어올 때 이것만큼은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알아도 그래도 남는 장사다. 자, 사주에서 자라는 글자가 있을 때, 사주 원국에 있을 때 하고 대운에서 들어올 때, 원국, 그 다음에 대운에서 들어올 때, 대운에서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들어오는가, 이 두 가지만큼은 그냥 암기 해보시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 바로 검증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누구를 막론하고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는 글자 사주 원국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12개. 근데 이 자의 특성을 보자. 자, 일단 자는 오행상으로 술을 이야기합니다. 수. 물이죠, 수. 물인데, 이 자가 물인데,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아, 물은 물인데, 차가운 성질이더라. 이걸 이야기해요. 차갑더라. 차갑다. 냉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냉하다. 차갑고 냉하다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어요. 사주 풀 때는요. 차갑고 냉하다. 차갑고 냉한 것이 과연 어떤 현상인가 바로 하나를 들이대겠습니다. 어쨌든 자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얘는 물인데 기본적으로 이 물이 차갑고 냉한데 이 물이 저수지의 물이냐? 저수지. 저수지의 물이냐? 아니면 흘러가는 물이냐? 흐르는 물이냐? 흘러가는 물이냐 이걸 얘기죠. 저수지가 되면 굉장히 사주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왜? 저수지가 딱 해놓으면 그 안에서 마음껏 물고기를 키우고 잡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흘러가는 물이라면 잘못하면 나그네. 나그네. 흘러가는 물은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다시 하면 표류한다. 사주가 표류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게 보기 때문에 이 한 글자에 대한 것을 잘 해석할 줄 알아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하나만큼은 알자. 이거. 사주에서 자라는 글자가 위치에 따라 다르더라. 이걸 얘기해. 위치, 위치. 무슨 위치냐? 사주에서 태어난 시에 있을 때, 자시에 있을 때, 자시. 자, 한 개 유형을 보자. 태어난 날짜에 자가 있을 때, 태어난 일지. 여기에 자가 있는 경우, 태어난 월에, 태어난 달에서 자가 있는 경우, 태어난 달, 그 다음에 태어난 시, 자, 똑같은 잔데, 잔데, 그럼 뭐 잔데, 해석을 똑같이 해야 하느냐, 얘가 똑같이 해석이 되냐, 웃기는 소리다. 천두번에 왜 너무 다르다는 걸 이야기시죠. 첫 번째는 얘 두 개만 알자. 먼저 자월이다 그래. 자월 사주에서 가장 중요시할 때 일간에서 태어난 달을 봅니다. 왜? 계절에 어떤 기운이 갑니다. 습하냐 냉하냐 건이냐 이런 걸 보여야죠. 한냉 조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난 달이 자월이다 그래요. 자월은 그러면 어느 시기를, 계절을 이야기하면 겨울을 이야기해 주죠. 겨울, 겨울. 겨울에서도 가장 왕한 거죠. 해자축입니다. 해자축이 겨울을 상징해. 겨울 시작. 11월달, 12월달, 1월달이랍니다. 시작이 되고 가장 이때 자가 겨울에 왕한 기운이 있다. 이 말이 왕. 그 다음에 겨울이 끝나가는 즈음이죠. 겨울 중에서도 왕하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겨울에 왕한 기운이다. 어떤 성질이냐. 그러니까 차갑다. 뭐가 차갑냐? 물이 차갑다. 이걸 얘기해. 물이 차갑다. 물이 차가우니까 얘는 차가운 물이다. 이걸 이야기해. 차갑다. 이걸 차가운 물. 차가운 물이겠죠. 수다 이게. 이걸 갖고 뭘 해석을 해. 간목 하나만 보자. 간목. 이렇게 간목이 있다 그러면 남은데 겨울철에 한 겨울에 남은데 얘가 수생목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수생목인데 너무 추우니까 얼어 있으니까 물을 수생목 해주면 갑목이 나는 춥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물 공급을 줘도 필요 없다는 게 왜 겨울에는 물 안 줘도 돼요 이미 그게 습하고 차갑고 냉한기온이기 때문에 거기다 물 들이대면 좋지 않다 얘가 누구냐 여기는 인성이니까 어머니 정인 모친의 이야기하겠지 모친 그러니까 모친이 수생목을 해줘도 이 갑목은 별로 반기지를 않는다 이걸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는 냉하다 그러죠 차갑고 냉하죠 자, 시를 보자. 하루 12개의 시 중에서 자시는 한밤중이죠. 11시 30분에서 1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시 30분, 11시 30분은 한밤중이죠. 모든 게 서늘하다. 이걸 얘기해요. 서늘하다. 서늘하다. 차갑다. 서늘해지다. 차갑고 서늘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면은 초후작용에 얘네들이 관여를 한다는 걸 얘기해요. 초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자 그런데 이건 좋다. 그리고 태어난 날짜에서도 이 태어난 연도에 자가 있는 것도 차가운 불이라 해석할 수 있느냐? 한 겨울에 불이네요. 한 겨울에 차순의 불. 이때는 차갑고 냉하다 이렇게 춥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단지 오행상 수로 봐줘라 이 말이에요 수. 수.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럴 때는 뭐냐 물의 깊이를 보자 이걸 이야기해 깊은 물이냐 얕은 물이냐를 봐줘야겠죠 자 이럴 때 얕은 물이냐 이렇게 볼 때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미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미미 이때 미가 자 여기 거대한 토의 기운에 얘가 미가 예를 들면 자가 예를 들면 쉽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빨아먹고 얘가 빠르게 얘 물량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때는 물이 깊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물이 안 깊어요. 이때는 거기다 갑목이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때 갑목이 여기서는 엄마의 기운이 도와주도 이 갑목이 귀찮아하는 것이고 또 엄마와 인연이 약하다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적이죠. 갑목은 가물어 있어서 나는 죽겠네 하는데 이 물이 있잖아요. 이게 어머니잖아요. 모친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희생하면서 얘네 때문에 시달림을 받으면서 갑목에게는 돈이 있죠. 아버지죠. 아버지한테 그대로 시달림을 받으면서 내가 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수생목. 아버지는 뭐냐. 제발 저놈의 자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는 희생하면서 왜 그러냐. 그대 희생을 해주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수생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갑목은 이때 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얘는 얘 영향을 받지만 이 자수는 희생한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술이 들어올 때 대운에 술이 옵니다. 미대운이 들어올 때, 오대운이 들어올 때, 이때에 들어올 때 어머니의 건강 상태 이상이 있다. 집안 분명히 자수는 어머니를 상징해 주는데 배우자 자리예요. 그때는 배우자 자리 집안에서 배우자 문제와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니. 여기에서 많이 유추해 보죠. 집을 이사 갈 때 돈이 좋습니까? 집을 사는 게 좋습니까? 내가 이사 가는 게 좋습니까?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여기 다 여기서 바로 설명이 되겠죠. 정확하게. 자, 이런 때 물의 깊이. 자, 그럼 이렇게 있는데 물의 깊이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 어이구, 물이 너무 깊어요. 물이 깊습니다. 아주 깊죠. 신자 수국이 되니까 이때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이걸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 자와 진이라는 것은 이거 차가우면서도 물이 굉장히 깊은 물이고 차가우면서도 냉하면서도 얘는 홍수가 일어난 상태에서 물량이 많았다 이 말이 가을 장마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뭐가 중요하냐? 해석이 될 때 이렇게 있을 때는 화가 들어오면 뭐냐? 이 갑목에 화가 얘를 도와주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수가 뭐냐? 귀싸내기를 때립니다. 이런 호로새끼 어딨냐? 네가 뭔데요? 뭐냐 해서 작살내버린다. 화를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도와주러 왔다. 나 죽네 하고 죽어. 자빠져요. 이럴 때는 토가 먼저 와서 토국수를 해줘야 얘가 그 다음에
화가 돌 때 삽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 사주가 좋냐 안 좋냐, 운대가 좋냐 안 좋냐를 바로 그냥 들이대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건. 근데 이런 걸 공부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상태인가 안 좋은 상태인가 사주에서는 선명해 보인다. 이것이 없이 감으로 촉으로 때려잡지 말라 이걸 이야기해 보시죠.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게 들어올 때 같은 여기는 태어난 달과 태어난 씨는 아 차갑다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있다 태어난 날 태어난 여는 차갑다 이런 게 아니라 물의 깊이를 볼 수 있다. 옅은 물이냐 옅은 물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다 볼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다 볼 수 있고 또 너무 깊으면 혼자서 잘 노는 놈이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너무 너 혼자 잘 놀아라 이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렇게 잘하는 글자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 따라 다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이야기. 그래서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거나 알고 보면 쉽다. 자축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12개 해석하면 사주가 쉽죠. 쉽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하니까 어렵죠. 해놓으면 뭐가 머릿속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차가 만약에 대운에서 있다. 원국에 이렇다 그러는데 원국에 있는데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어떠냐. 차는 대운에서 시작이 되죠. 대운은 태어난 달에서 시작이 되죠. 축조 내가죠. 축구 내가인데 팀으로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팀으로 자대운이 들어올 때는 누구를 막느라고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피우고자 해요. 그냥 막 어땠든 바람을 피워. 근데 바람을 피워도 들키는 바람이냐 안 들키는 바람이냐 안 들킨다. 아주 감쪽같이 피웁니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해요. 감쪽같이 피워요. 바람 피우면 자대운에 바람 피우는 사람은 진짜 감쪽같이 피웁니다. 이거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대운 지난 사람들 특히 40대에서 70대 사이에 자대운이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것은 뭐냐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성질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들키지 않는 바람을 피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연살, 자오묘 연살, 도화살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의 기운 자체도 이것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두 번째는 뭐냐 자대운이 있을 때 자대운 때 상복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조상이 난다는 걸 얘기죠. 그래서 위냐 아래냐 상이냐 하냐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보편적으로 윗사람이 돌아가셨다 이걸 얘기해요. 이 대운에서 자대운에서 상복을 입고 돼. 그러니까 윗사람이 누가 이 시기에 있다면 아 내가 저분을 모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잘 모셔야겠구나 내가 모셔봤자 10년이구나 아니면 몇 년이구나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겠죠. 상복수 그리고 바람에 대한 글자 이 두 가지만큼 자가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자는 한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상론으로 볼 때 한 겨울을 이야기해요. 자 겨울이죠. 한 겨울이죠. 한 겨울이고 온 천지가 하얗게 눈이 떠 있다. 온 천지가 하얗다. 흰복 하얀 소복을 입는다 이걸 이야기해요. 하얀 소복 한밤중에 잘 시간이다 이걸 잘 시간. 잘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면 아주 조용히 피우게 모르게 감쪽같이 바람 피운다는 거죠. 자의 특성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사주에서 자는 차갑냐 냉하냐 습하냐 물이 깊냐 얕은 거냐 이것만 따지면 끝이다 이걸 얘기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붙여주면은 이해됩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벌써 사주에서는 이렇게만 있어도, 어떤 글자가 사주에서 들어오는 게 좋은가, 단지 이 두 글자만 갖고, 감목, 이 총 세 글자만 갖고도 사주에서 대운에서 화토가 들어올 때 어떻냐, 이 사주가 운이 좋냐, 안 좋냐, 얘를 몰라도 벌써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글자까지 주면은 얼마나 쉽겠냐는 걸 이야기해 줘요. 사주 분석하는데 자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